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6편입니다. 6편 영상에서는 가을의 억새 명소이자 한국에 하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루형 화구인 상군부리와 억새와 일몰명소인 세별오름의 일몰뿐만 아니라 예쁜 핑크 뮬리까지 볼 수 있는 세빌 카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천읍에 있는 세계 유일한 평지형 화구인 상군부리에서 억새를 보기 위해 입장료 6,000원 내고 들어갑니다. 마치 고대의 성문을 통과하듯 웅장한 성문을 들어서면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입장하고 오른쪽 야외 해녀 갤러리에서 멋진 제주 오름과 제주 해녀의 사진들을 먼저 감상합니다. 사진을 감상하고 나오면 바로 펼쳐지는 억새 장관에 탄성이 절로 나와요. 역시 억새 명소라서 입장료가 아깝지 않네요. 군부리는 화산체의 군화구를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상군부리는 산체에 비해 큰 화구를 가진 특이한 한물형 오름으로 세별 오름과 함께 억새 명소로 꼽히는 곳이며 세계 유일한 평지 분화구로 천연 기념물이에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억새 평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네요. 감탄하며 20분쯤 오르다 보면 전망대와 상군부리 군화구가 나와요. 제주에 360여 개의 기생 화산 중 상군부리를 제외한 다른 화산은 대접을 엎어놓은 형태의 군화구인데 상군부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용암이나 화산재의 분출 없이 폭발하여 파인 마루형 화구랍니다. 해발 400m인 낮은 평지에 있고 외부둘레 2067m, 내부둘레 756m, 화구 깊이 132m로 한라산 백록담보다 넓고 깊으며 다양한 원시 상태의 식물과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게 특이해요.
1시간 정도면 상금부리를 모두 돌아보게 되는데 상금부리도 노을 명소지만 새별오름 노을을 볼 수 있는 제주시 에어릅에 있는 새별카페로 이동했어요. 리조트 호텔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로 간판도 그대로 두고 외관이 허름하지만 벽면을 유리로 바꾸어 멋진 뷰를 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답니다. 일몰 시간쯤 늦게 갔더니 빵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특이한 빵도 많고 맛도 좋아요. 2층으로 올라가면 한적하고 전망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예쁜 핑크 뮬리 뒤에는 목장이 있고 목장 너머로는 억새와 애물 명소인 새별오름이 보여요. 야외로 나오면 핑크 뮬리와 새별오름이 정원이 됩니다. 핑크 뮬리와 억새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에요. 이렇게 새별오름까지 오르지 않아도 새별오름에서 지는 노을까지 카페에서 볼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